도서관 작업을 위해서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모델링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볍고 빠르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레일 클론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레일 클론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책꽂이에 배열하는 예제는 그냥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강의를 한번 만들었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레일 클론으로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것 만들었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방법적으로는 레일 클론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 레일 클론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책장이 하나 있고, 책장에는 책이 놓일 스플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책장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책장인데, 카메라에서 보는 방향에 책을 꽂는 게 가장 심플하고, 뒤쪽은 안 보이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는 꽂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이는 쪽만 꽂았고요. 그리고 책이 꽂히는 게 책의 축이 책 아래쪽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으로 해둔 상태예요. 그 배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다 보면 앞쪽에 딱 맞춰서 배열할 수도 있고 뒤쪽에 맞춰서 배열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중앙을 기준으로 배열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본이 있으면 여기다 먼저 배치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길게 여러 개를 배치해볼게요. 일단은 얘를 첫 번째 모델로 사용할 거라서 이 스플라인에 위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인에 위치시킵니다. X축 방향으로도 스플라인의 센터에 이렇게 위치시킬게요. 아래쪽 센터가 스플라인 첫 번째 점에 놓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투소프트에서 레일 클론을 만들고, 레일 클론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있어요. 기능 제한이 있는데 간단한 형태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그걸 설치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레일 클론 아이콘을 만든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낯설지만 선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선이잖아요. 물론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이렇게요. 요 사이에는 배치가 되면 안 되니까 선들이 이 폭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선들은 모두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일 클론에서는 이 선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리니어 1S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책이 배치될 스플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스플라인은 스플라인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책이 있겠죠? 책 모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책들을 사용해 볼게요. 3D 물체, 이 책들이죠. 세그먼트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멀티플을 선택하고 책들을 한 번에 선택해 줍니다. 책만 클론하면 이렇게 쭉 배치가 돼요. 클론을 하는 이유는 이 책들을 연결했을 때 책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뭐 그런 것들을 조정한 다음에 클론을 하면 돼요. 만약에 틀어진다면. 여기서 일단 해볼게요. 여러 개를 배치할 거기 때문에 랜덤하게 배치해야겠죠. 책들이 일률적으로 1, 2, 3, 4, 1, 2, 3, 4 이렇게 배치되면 안 되니까 랜덤아이즈를 가져오고, 랜덤아이즈는 물체를 순서와 상관없이 배치해주는 그런 명령이에요. 책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랜덤아이즈에 연결합니다. 그럼 한 번에 들어와요. 이걸 디폴트에 연결합니다. 그럼 책은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책은 물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보이게 돼요. 얘를 레일 클론의 가장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메쉬 형태로 보게 되면 책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가 되면 박스 형태로 다시 보이게 하고, 이제 여러 개를 배치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배치가 됐으니까 얘를 잘 이용하면 돼요. 먼저 책장을 배치할 건데, 클론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책장이 가지고 있는 로컬 축을 보면 X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X축이 됩니다. 뒤쪽으로 2000만큼 떨어져서 하나를 더 복사하면 이렇게 두 개가 되면 2000만큼 떨어진 곳에 책장이 생겨요. 혹은 2500 이렇게요. 도면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마음에 든다면 개수를 추가해주면 되죠. 밑에 있는 스플라인은 만약에 이렇게 배치하는 걸 클론을 사용하지 않고 레일 클론을 사용한다면 저 스플라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이 클론이라는 모디파이어 무료 플러그인이에요. 그 레일 클론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면 책이 배치될 게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책이 배치됐던 스플라인이 있어요. 스플라인. 이 스플라인도 로컬 축이 X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2500을 이렇게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복사할 건데
이렇게 스플라인에서 이렇게 일일이 스냅을 걸고 복사하는 것보다는 스플라인을 복사하는 명령도 IT 소프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명령은 스플라인 옵셋이에요. 스플라인 옵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추가해주고, 기본으로는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텐데, distance는 없애고, X축 방향으로 2500을 보내고, 개수를 늘리면 X축 방향으로 복사가 되는데, 지금은 모드가 2D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변형이 생기는 거고, 모드를 3D로 바꿔야 X축 방향으로 2500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개수를 늘리면 2500씩 떨어진 곳에 추가해서 책을 배치할 수가 있죠.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 책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렌더링 해도 어색하진 않을 텐데, 저는 책을 몇 권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책을 사용하면 더 멋진 연출이 가능하겠죠. 질문하신 분한테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질문하신 분이 레일 클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올렸던 강의를 참고하시면, 심플하게 라인 하나에 배치해보고, 그게 익숙해지면 책장에 배치해보고, 그게 또 익숙해지면 책장을 클론으로 배치하고, 책이 배치됐던 스플라인을 스플라인 옵셋으로 또 이렇게 배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플라인 옵셋에서는 이 트랜스폼 X축에 똑같은데, 밑에서 모드를 3D로만 하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해 갈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도서관에 책을 꽂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사용한 거는 전체 다 레일 클론으로 배치도 해봤는데, 오늘은 책장 정도는 3D 모델로 복사했고, 책은 레일 클론으로 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해주시고, 스트레스 없는 모델링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나요.